자, 237페이지죠. 저당권입니다.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적 토지 이외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물건이니까. 그죠? 2번 지연이자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1년분 안에 저당권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 3번인데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등기했든 안했든 따지지 않고 따라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죠. 4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어요. 부정성, 수반성이고 5번 저당권의 이체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이죠. 따라서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번 문제 잘못된 것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번이죠. 자, 우리가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죠? 점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죠. 넘기셔가지고 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 1번 같은 질문 참 잘 내는 것 같아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했어요. 말소가 불법이면 말소가 안 된 거죠.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소멸한다. X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3번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 여기서 설정 합의라는 말은 계약이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4번은 맞는 질문이고 5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므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문제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죠. 1번 근저당권의 특징은 미래의 불확정 불특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는 거죠. 따라서 채권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근저당에 있어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2번 부동산의 감정비용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실행비용이죠.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X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이죠. 실행비용까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감정비용은 대표적인 실행비용이니까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담보부동산의 보존비용 저당권자는요.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존비용은 뭐예요? 필요비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네요. 이자는 무제한이죠. 그죠? 이자는. 따라서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 2년분에 한다. X. 2년분이 아니라 뭐죠? 무제한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어요.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청구권, 특정물 인도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답은 뭐죠? 5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따라서 2번 후순위 저당권제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실행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용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4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 최우선 저당권보다 후순이죠.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소멸이 돼야 되니까 임차는 경락에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시기 바라고 틀린 것은 뭐죠? 2번이죠. 6번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죠. 뭐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죠.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용익권이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제3자는 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요. 그럼 법정 지상권 발생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더라도 법정 지상권에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말은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법정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시에 반드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시에 반드시 건물에 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X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돼요. 무허가든 무등기든 따지지 않으므로 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판례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이 없죠. 그래도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양도인을 대의해서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양도인의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넘겨보시면 7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죠.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취득자라고 하죠.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첫째, 변제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점은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변제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담보되는 범위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피로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제3취득자는 뭐 할 수 있죠?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의사에 반해서도 뭐 할 수 있죠? 변제할 수 있죠.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4번 저당 채무의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건 뭐 적지 않아도. 왜냐하면
남의 빚을 뭐예요? 대신 갚았습니까?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X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권이 있죠. 8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하여 옳은 것이죠. 근저당에서 1번 지문 같은 게 참 잘 나옵니다. 근저당권에서 등기사항이죠. 반드시 등기되어야 상. 채권 최고액이죠. 그죠?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의 취지죠. 이것이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다. 근저당의 취지. 두 가지만 필요적 등기사항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존속기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잘 내진 않지만 이자는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에 대해서 이자는 뭐가 없어요? 등기는 등기를 아예 할 수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고 아무튼 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2번 답은 그래서 1번이죠.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하여 반드시 등기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X 채권 최고는 반드시 등기해야죠. 3번 결산기 확정된 채권액의 최고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정자인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4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근데 5번 피담보 채권이 잔존하는 한 기본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기본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말은 채권액이 확정됐다는 얘기거든요.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돼요. 따라서 해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옳은 거.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예요. 이게 참 잘 나오는데 1번 같은 일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면 채무자가 바뀌죠. 뭐죠? 채권액이 뭐 되기 전에요?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 뭐 할 수 있어요? 변경될 수 있고 흔한 이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시험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1번은 뭐죠? 변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죠.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일단,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습니까?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 발생한 이자는 확정된 후에 발생한 이자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계속해서 뭐죠? 담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확정 전에 채권이 1억이에요. 확정된 채권이. 요 1억에 대해서 뭐가요? 이자가 발생됐다면 확정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되지만 확정 후에 새로운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 없는 거죠? 담보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또 은근히 잘 나와요. 그래서 2번 보시면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은근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식이죠.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뭐가 돼요? 확정되죠. 다만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거든요. 따라서 3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 그럼 얘는 경매 신청 시 뭐가 돼요? 확정이 되겠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는 경매 개시 결정 시다. X에. 경매 신청 이게 이럴 거 아닙니까?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고 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 자, 경매 시작한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채권의 확정 시기는 뭐예요? 경매 신청 시니까 경매 개시 결정 시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 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X. 보정성, 수반성에 반하죠. 5번 채권의 총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전은 다 갚아야죠. 따라서 근저당권 확정 전이라도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것.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넘쳐서 10번이죠. 근저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채권 최고는 반드시 정해야죠.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담보 채권의 최고액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X죠. 그죠?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 피담보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 기본적으로 뭐죠? 3번이 뭐죠? X입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겁니다. 근저당권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뭐하냐면 증감 변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달 채권은 1억, 두 번째 채권은 1억 5천, 세 번 달 채권은 8천 뭐 이렇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채권 일부가 만약에 양도가 됐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이 만약에 수반이 된다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된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뭐 되진 않아요? 쫓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부정손 수반성이 뭐죠? 완화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를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맞겠죠? 그죠?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것들 이자 채권 최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채권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예요? 담보가 되니까 3번은 뭐죠? X죠. 읽어볼까요?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한 뭐냐? 이자 채권은 담보가 되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죠. 4번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채권자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근저당권 일부 양도를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채무자는 전액을 갚아야죠. 따라서 5번도 X입니다. 자, 넘기셨는데 이제 적중 사례 및 예상 문제입니다.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자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요. 5번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좀 신경 쓸 것은 뭐냐면 2번이에요. 자,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돼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신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 영유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우측 2번 문제입니다. 2번.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보시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제3자, 제3자도 경매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번을 보시면 압류하면 뭐가 인정되죠?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죠. 그죠? 따라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제권에도 저당권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 차임인 대표적인 뭐죠? 과실인 거죠. 그죠? 맞는 질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습니다. 2번이 답이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죠?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28의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도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4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히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그러면 기억해서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라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니은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 아까부터 많이 했죠, 그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 효력은 토지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7번. 구분 건물의 전유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분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분 일치가 된 대지사용권도 저당권에게 미치겠죠. 그죠? 따라서 특징이 어떻게 돼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억 부합물에도 저당권에게 미침으로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갖고요. 그죠? 4번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고 7번 아파트를 경락받으면 대지사용권 당연히 뭐죠?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뭘 고르라고 해놓고 다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죠? 기억 니은 디귿.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대드는데 꼭 뭐예요? 아씨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된다 가지고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고르고 있거든요. 자신감 가지셔야 되겠죠. 자꾸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면 이런 것도 틀리게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원본 2번 위약금 3번 실행병 5번 1년분 지연배상금이죠. 답은 뭐죠? 4번에. 그러니까 이 4번 같은 경우도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저당권자 목적물을 뭐 하잖아요? 사용 수익하지 않아요. 그죠? 점유하지도 않고 사용 수익하지도 않으니까 그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뭐 할 일이 없어요? 손해를 입을 이유도 없는 거고 따라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지가 청구할 리도 없는 거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립 환출되지 않은 경우. 네 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립 환출되지 않은 경우죠.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죠. 그죠? 따라서 되게 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은 안 되죠. 압류 이전이니까. 따라서 기억 내에서 2번이 답이죠. 7번 문제입니다. 아, 옳은 것을 찾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데 1번, 2번, 3번 계속 반복이고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 압류래야 뭐가요?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 5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 상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8번 문제입니다. 4번 채무자 을소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문 중 틀린 거죠. 4번 보시면 갑을 사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갑에게 뭐가 없습니까? 채권이 없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뭐예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의 저당권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담보물권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물상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좀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물상대에 대해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인정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또는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 그죠? 따라서 일반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물상대위권이 뭐죠? 인정이 됩니다. 최근에 뭐 두 가지가 관건인 거죠. 따라서 1번 대위한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왜요? 전세금이 지급 인도 전에 뭐 하면 돼요? 압류가 되는 거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가 돼야죠.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 시에 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전형적이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자 우리가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수용당하게 되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든요. 근데 5번을 보시면 수용이냐 말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범위에 따라 협의 취득됐죠. 협의. 매매입니다. 매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뭐죠? 매매. 따라서 협의 취득에 의한 이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뭐죠? 매매 대금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고요. 따라서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것. 옳은 것은 뭐죠? 4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뭐죠? 10번부터 해가지고 매매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매매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먼저 몇 페이지까지?
317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